알트 시즌 뭔가 꿈틀꿈틀하고는 있지만 알트 시즌 인덱스는 오히려 좀더 빠졌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중심으로 지금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민코인들이 일단 움직여주면 여기서 이제 조금 반갑게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뭔가 분위기 전환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조금 빠질 때가 됐죠. 지금 뭐60% 돌파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엄청난 고점, 3년 반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 이후에 이제 도미넌스 살짝 빠져주고 가격이 사이드 횡보를 해주는 그때 이제 도미넌스가 빠져주면서 빵 하고 바닥을 300일 넘게 찍어주면 그때 알트 시즌, 빵 하고 찍어주면 알트 시즌, 빵 하고 이제 찍어줄 때가 얼추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올해 4분기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알트코인 메가 불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중요한 축적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시총인데 주간 차트예요. 2018년에도 보면 엄청 고점 찍고 하락수세기 돌파하고 바닥 한번더 테스트하고 폭등 그리고 나서 엄청난 약세장 확인하고 반등하고 1차 페이즈 1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채널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폭등 나올 거다. 이게 지금 이번 사이클 전체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보다 3, 4배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알트들은 어떤 시세를 형성하게 될 것인가? 내년 상반기가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더 내셔널 이름을 들으면 일단 이더에 대해서 뭔가 애착이 강한 양반이 아닐까 싶은데, 정작 이더의 흐름이 조금 아쉽죠, 요즘. 그래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를 해주는 힘을 보여주면서 2,500달러에 있던 게 2,6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4% 가까이 반등을 해주는 걸 보면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춰서 이더리움도 잘 가고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조금 더 폭발할 때가 한번 되긴 됐는데 알트 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 흐름 따라서 잘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0x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진짜 부진한 이유가 뭘까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블록체인 활동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 최대 스테이킹 제공업체인 리도도 사용자들의 연간 이율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현재 2.9%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스테이킹을 주요 소득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솔라나를 비롯해서 여러 체인에서 저비용 밈코인들이 지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스테이킹이라는 게 사실 안전빵일 수는 있는데 수익 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처럼 매력적이진 않은데 라는 점을 지금 이더리움이 최근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더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서 사용자와 자본이 레이어2 그리고 솔라나 등 경쟁 체인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타마켓의 창업자인 암몰싱은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2 기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사용자와 자본이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2와 기타 레이어1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더리움이 살짝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강세장과 맞물려서는 나름의 또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솔라나가 사실 좀 빡세게 움직여주고 있긴 합니다. 솔라나가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거래 수수료 면에서 이더리움을 추월을 했고, 그만큼 솔라나 네트워크 사용자가
엄청 빡세게 증가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야, 이게 솔라나가 좀 간단치 않네 라는 생각은 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면서 빵빵 지금 터지고 있는데, 현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지금 18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데, 전체 글로벌 기업들과 자산들, 이걸 다 섞어가지고 랭킹을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솔라나가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는 페이팔을 앞서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오전 상황 보니까 델, 그리고 CME 그룹의 시총을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솔라나가 지금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야, 씨, 간단치 않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 좀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기분이가 너무 좋으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밌더라고요. 솔라나의 네트워크 활동 딱 이걸 보니까 미국 시장 거래 시간대에 집중이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열릴 때 솔라나가 가격이 잘 오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자고, 우리 시간대에는 자고 일어나면 솔라나가 반등해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딱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수익은 이 덱스 트랜잭션 활동에 의한 비중이 크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생태계 활성도에서 비롯된 것을 보인다. 이 덱스 트랜잭션, 이게 지금 10월 들어서 이더리움을 또 넘어섰어요. 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시아 태평양 주식시장 거래 시간대에 네트워크 활동이 최대 활성도를 보였다.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권에서 솔라나가 인기고,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인기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코인베이스의 멘트였습니다. 지금 솔라나 밈코인 얘기 나온 김에 밈코인 대장 도치, 우리가 지난주부터 도치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도치 일간 차트 보니까 드디어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메가폰 패턴 뚫어냈고, 이제 리테스트 잘 해주면 0.2달러까진 가겠는데 라는 얘기를 지금 TA 트레이더 앨런은 하고 있습니다. 도치가 2달러, 0.2달러 정도까지 가주면 이미 지금 0.17 돌파 테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여주면 나머지 메이저 알트 밈코인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 포인트를 보여주는 그런 채트입니다. 패턴 목표 0.2달러, 가격 움직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석가 알리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도치가 결국 돌파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0.139달러 지지할 경우에 다음 목표는 0.175달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0.1달러 부근에 있었는데 벌써 0.2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예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좀 쉬어갈지 아니면 쭉쭉 더 저항선까지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지금 약간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약간 불 붙을까 말까 그런 분위기라서 좀더 기대 포인트를 안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도 아쉽죠. 0.5달러라는 숫자가 여전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사이에 가격 변동성보다 의미가 있는 거는 거래 볼륨이 63% 넘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XRP는 사실 소송 리스크가 제일 큰데, 이 소송 리스크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 방에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짜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불확실성의 끝판왕이 지금 XRP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크 디펜더 아저씨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할 때 XRP의 강세런이 시작될 것이다. 2017년과 2021년 모두 그랬고, 스토리는 알아서 반복된다. 라고 도미넌스 월간 차트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도미넌스가 쭉 빠질 요때 2017년 XRP 강세 나왔고, 도미넌스가 쭉 빠진 요때 XRP 2021년 강세 나왔고, 도미넌스가 거의 이제 완전 최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3년 반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고점 찍고 이제 쭉 빠져줄 때 XRP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XRP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 시즌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연말연시 지나면서 요 과정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베리씨, XLP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 급등할 것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강세런이 발생한 뒤에 0.51 달러에 살수 없다라는 것이다. 새로운 진입 레벨은 1달러에서 3달러 구간이 될 것이다. 제발이지 좀 이런 날이 현실화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강하게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XRP 볼린저 밴드가 엄청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뻘건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라는 것은 아래든 위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악재만 들어와 주지 않는다라면 위쪽으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발이지 좀 위쪽으로 갔으면 좋겠죠. 이건 3개월 차트. 차트가 너무 예뻐요. 언제 튀더라도 3개월 정도 사이에 언제 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3분기와 내년 1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딱팡 한번 튀어 줄수 있을 것 같다. 소속 리스크만 잘 방향성 정리가 된다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또 진짜 뭐 해리스 당선되고 소송 지지부진해지고 2026년 이후 상황으로 조금 봐야 된다라고 하면 짜증이가 또 엄청 날것 같고, 시세 또 단기적으로 또안 좋겠죠.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반대 상황, 트럼프가 되고 소송 SEC 위원장 교체되고 소송 SEC가 알아서 취하하거나 법원이 기각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의 SEC 위원장이 되고, SEC 새로운 위원장이 지금까지 SEC가 취해왔던 우악스러운 암호화폐 소송들, 대표적으로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진행했던 그런 것들을 자체 취하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난리 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선이라는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섣불리 또 예단할 수도 없고,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이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코인텔레그래프 바람이 자꾸 꼬이네요.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장기 횡보 이제 종료됐고, 그리고 강세가 임박했다라는 점을 몇몇 분석가들의 멘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렉트캐피탈,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518일에서 550일 뒤에 이 최고가를 기록해 왔다. 현재 횡보가 과거보다 장기화되곤 있지만 곧 강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세베리노라는 양반은 주간 볼린저 밴드 폭이 매우 좁아진 상태다. 이런 수준은 2015년 9월과 2023년 10월에 볼수 있었다. 과거 패턴을 미뤄보면 앞으로 몇달 동안 큰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때 135달러에서 600달러 반등했을 때고, 이때는 이제 전고 돌파. 그래서 앞으로 몇달 안에, 그러니까 4분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요 사이에 전고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고, 과연 이 상징적인 숫자 10만 달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선이라는 엄청난 이슈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래도 보수적인 대응 스탠스도 함께 견지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